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세찬 파도와 바람이 만든 신비한 해식동굴, 그리고 활짝 피어난 여름꽃 해바라기 정원이 펼쳐집니다. 태안으로 인생샷 찍으러 출발! 아, 해바라기 정말 예쁘네요. 이 바다 위를 나는 한 마리의 갈매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는 날애교. 맑고 시원한 태안의 바다를 감상하기에 참 좋은 곳이죠. 근데 태안의 이 온도, 이 공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도 남겨야겠죠? 어디에서 어떻게 찍으면 더 잘 나올까? 열심히 셔터를 누릅니다. 계속 찍네요. 남겨야죠. 찍어도 찍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찍어도 왜 이렇게 재밌는 걸까요? 특히 요즘에는 인생샷 건지려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태안에 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명소들이 숨어 있다고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여름하면 바다, 바다 하면 태안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름부터 확 끌리는 파도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맑고 시원한 바다에 풍덩 들어가 여름 피서를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아, 시원해 보여요. 바다에서 인생샷 찍기 참 좋잖아요. 오늘은 어떤 포즈로 찍어야 잘 찍었다 소문이 날까요? 네. 인생샷은요, 이 바다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이 하루에 두 번만 찍을 수 있는 명소가 숨어 있어요. 바다 아니고 명소가 따로 있다고요? 그럼요. 어디? 가르쳐드려도 되나? 알려주세요. 아, 그럼 저랑 함께 갈까요? 파도리 해수욕장 안쪽에는 조약돌해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인생샷 명소는 저 멀리 보이는 해안 절벽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아니 이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바위를 넘고 또 넘어야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데요. 가는 길이 좀 험하더라고요. 울퉁불퉁하네요 정말.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인생샷 찍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오, 험난한데?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난 기암절벽. 태안 바닷가에 이런 절벽이 있었나 하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와, 멋있네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기암절벽. 깊이를 알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에 새삼 놀라면서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찾아온 보람이 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여기가 원래 동네 이름이 파도리라고 하는데요. 네. 아, 파도가 많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심해서 심식작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해식애라고 그래가지고 이 언덕이 만들어지고 그게에서 더 침식이 되니까 이렇게 신기한 동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동굴.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꾸며내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파도리 해식동굴은 이미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한데요.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지는 시간이 되면 SNS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해 줄을 섭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아이들도 좋아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사진 찍는 팁이 있는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밖에서 안을 찍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찍고 또 셀카보다는 이렇게 전신이 나오게 찍어야지 그게 바로 멋있는 거거든요. 저도 인생샷 담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와우, 이런 파란 바다를 배경 삼고 동굴을 프레임 삼아 포즈를 취하면 오늘의 인생샷이 완성됩니다. 역광으로 찍어서 더 특별한 사진이 연출되죠. 파도리에서 만난 추억을 한 장의 사진으로 찰칵 저장합니다. 어떻게 찍어도 인생사진이네요. 그럼요. 여러분, 인생샷 하면 꽃사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름꽃이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뭔지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 키보다 큰 해바라기가 피는 정원입니다. 이 여름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아 나섰지만 해바라기만큼은 뜨거운 태양을 향해 한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만개한 해바라기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정말 크네요. 엄청 커요. 와, 여기 해바라기 천국이네요, 천국. 아니, 이게 다 몇 성이에요? 제가 쉬어보지 않아서 몇 성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여기 전체 저 아래까지 합하면 한 7,000평 정도 순서대로 해바라기를 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해바라기가 이때쯤 피잖아요. 네. 한참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가을에 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네. 원래는 얘네들의 고향은 저기 이제 아열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생애 주기는 120일이에요. 120일? 네. 오. C에서 C로 돌아가는 기간이 120일. 거꾸로 계산해서 3주를 기간으로 텀을 두고 심어주는 거예요. 아, 언제든 네. 볼 수 있게. 그렇죠. 저는 그럼 일단은 네. 눈으로 먼저 즐기겠습니다. 그러세요. 인생샷 찍어야죠. 네. 7월부터 9월까지 노란 해바라기 꽃이 만발하는 정원. 제 키보다 커서 자꾸 올려다보게 되는데요.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야, 규모가 엄청나요. 이 해바라기의 꽃말이 일편단심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송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내 송이면 당신만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999송이는요.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사랑한다. 다시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죠.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본다는 해바라기. 그 순수한 마음을 느끼며 인생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가 대비를 이뤄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여름꽃 해바라기의 매력 푹 빠졌습니다. 이 꽃들도 참 예쁘네. 아니, 해바라기 말고도 다른 꽃들도 많네요. 네, 여기 다른 꽃들도 많이 있어요. 네. 요거는 금잔화라고도 하고요. 네. 외국말로는 메리골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꽃 따서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 지금은 천연 염색을 하려고 그래요. 천연 염색? 예. 아, 그거 좀 땡기는데요. 예, 꽃을 따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보시겠어요? 네네. 예. 해바라기 감상으로 조금 아쉽다면 메리골드 꽃으로 천연 염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활짝 핀 메리골드를 따서 바짝 말린 뒤 펄펄 끓는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진한 꽃물이 우러난다고 합니다. 짠! 우와! 어머나! 꽃향이 진하게 나네요. 좋죠? 이게 메리골드 향이에요. 아. 또 염색을 하면 정말 예쁜 색이 나온답니다. 체에 받쳐서 꽃은 걸러내고 진하게 우러난 물만 사용하는데요. 매염재로 백반 한 스푼 넣어주면 더 고흥색으로 착색됩니다. 와, 노란색이에요. 반응 편했어요. 색깔 진짜 곱죠. 아까는 약간 간장색이었다가 여기 그렇죠.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입은 옷 색깔이랑 비슷해졌어요. 맞아요. 조물조물조물러서 염색한 뒤 볕 좋은 곳에서 1시간 정도 말리면 되는데요. 메리골드 꽃물로 완성한 천연 염색. 제가 했지만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잘 됐네요. 아우, 고마워요. 빨래 끝! 아우, 뿌듯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제? 아, 이거는 지금 면 텐셀이라는 천이라서요. 여름에 덥지만 목에 이렇게 두르면 땀도 흡수하고 또 이렇게 노란색이니까 여름에 쓰기 좋은 면이에요. 해바라기부터 메리골드까지 화사하게 피어난 여름꽃을 보면서 잠시 더위를 잊었는데요. 향기로운 꽃향기 맡으며 감성을 충전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번엔 입소문이 잦아 식당을 찾았습니다. 태안바다에서 공수한 자연산 홍합으로 정성껏 밥을 짓는다는데요. 어떤 맛일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짭짤흐름한 생선구이도 있습니다. 이 노릇노릇한 비주얼이 입맛을 돋웁니다. 어우, 잘 구워졌네요. 또 먹고 싶다. 서비스를 다 나왔어요. 어머나,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 사실 굴밥은 네. 먹어봤어도 홍합밥은 못 먹어봐서 지금 설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다이버거든요. 물속 들어가서 이거 홍합을 따와서 이렇게 밥에 넣어서 먹어보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를 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줘보자. 그래서 밥을 하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먹어본 일반 홍합이랑 자연산 홍합은 좀 달라요? 식감이 틀려요. 식감이 어떻게? 네, 자연산 홍합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대한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행복한 상차림인데요. 먼저 홍합을 듬뿍 넣고 지은 홍합밥부터 먹어봐야겠죠? 홍합살이 어찌나 많던지 이게 바로 홍합밥 클래스랍니다. 다발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간장 두 스푼 정도 쫙 뿌려주고 김가루 조금 더 뿌려서 비벼주면 쉐킷쉐킷 비벼입니다. 양념장과 김가루 넣고 쓱쓱 비벼먹는 이 맛! 풍성한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아, 얼마나 맛있을까요? 감동이다, 감동. 홍합밥 처음 먹어봤는데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정말 자연산 홍합이라고 했잖아요. 쫄깃쫄깃한데 고슬고슬한 밥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제 입속에
황태한 낙바다가 지금 싹 퍼져 있어요. 가자미부터 고등어까지 고소하고 짭조름한 생선구이도 한 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맛있죠? 이 부분 있잖아요. 튀김 부분이 아주 바삭하고요. 살은 촉촉하고. 완벽해, 완벽해. 부드러운 살을 톡 떼어서 밥에 얹어 먹는 이 맛. 이 짭짤한 맛 덕분에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되돌아오는 기분인데요. 다들 이 맛에 반해서 찾아오나 봅니다. 오늘 태안에 숨어있는 명소들에 가서 인생샷도 건지고 맛있는 밥집까지 찾으니까 더욱 행복한데요. 여러분들도 태안에서 인생샷, 인생추억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인생샷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떡해. 저 이거 사진 못 찍었어요. 아, 마지막 인생샷 찍어야 되겠네. 어떡해. 하나 더 시킬까요?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 놓은 기암절벽과 해안동굴, 그리고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랗게 피어난 해바라기 정원에서 인생 사진을 남겼습니다. 또 태안바다의 감칠맛을 맘껏 느꼈던 인생 밥집도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태안의 여름을 만나보세요.